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을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도 이제 두 꼭지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에요.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단순히 생각해서 이제 실적, 이게 중요하죠. 모멘텀, 지금의 추세, 시장의 트렌드, 테마, 뭐 엄청 많아요. 제약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임상, 신규 수주, 신기술 개발,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엄청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엄청 많은데 그 요인들은 결국 뭐로 연결돼서 주가를 움직이는 거예요? 수급입니다. 이거를 다시 단순화시키면 뭐죠?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들을 너무 많지만 그 요인들이 결국은 수급에 영향을 미쳐서 그 수급이 주가를 움직이는 거예요. 악재가 엄청 많아도 주식을 사면 올라갑니다. 그죠? 호재가 엄청 많아도 그 주식을 팔면 떨어집니다. 결국 주식은 사야 올라가지, 팔아야 떨어지지. 그거 말고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네.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은 것이지 궁극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는 매수, 매도, 수급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연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회피하기 위한 물량들이 작년에도 좀 나왔어요. 12월 달에. 올해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의 힘이 그만큼 강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신규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엄청 늘었습니다. 개인이 사도 대형주가 간다는 걸 보여준 게 이번 코로나예요. 이번 코로나.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개인 투자자의 힘이 예전보다 훨씬 세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물량들이 주가를 흔들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누구나 회피하고 싶어요. 그죠?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금은 다 내기 싫단 말이에요. 아니면 적게 내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양도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매물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주가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보군 종목군들을 한번 압축을 하셔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상승폭이 컸던 종목, 그죠?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섹터 전략인데 저는 음식료주를 한번 선정을 했어요. 네, 음식료주가 보시면 정말 소리 없이 바닥권에서 고개를 살짝 들고 올라오려는 네, 이런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 농심, 뭐 삼양식품, 뭐 대상 이런 음식료주들 보면 차트가 확 떨어졌다가 바닥에서 이제 빼꼼 네, 살짝 올라오려는 주봉상으로 보면 정말 이제 막 조금 올라오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순환매장이기 때문에 음식료주에도 수급이 들어오지 말란 법은 당연히 없죠. 모멘텀들도 괜찮아요. 뭐 간편식 시장 성장하는 부분, 그리고 라면 수출 꾸준하게 확대되는 부분, 그리고 원재료비에 대한 부담이 엄청 컸어요. 왜냐하면 국제 곡물가가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을 했죠. 근데 지금은 국제 곡물가가 정점에서 좀 흔들리죠. 환율은 나름대로 안정이 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음식료주를 눌렀었던 이런 악재들이 완만하게 해소는 아니고 완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으로도 음식료주의 수급이 들어올 요인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긴 시각으로 보실 분들 어차피 음식료주는 이제 급등락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막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섹터는 아니에요. 급등급락 좋아하시면 테마주 보셔야죠. 메타버스 게임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급등락 종목이니까 그런 거 좋아하시면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어차피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좀 편안하게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매수하고 한 3개월, 6개월 기다려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 그렇게 기다려서 한 10%, 15% 먹으면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음식료주 지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실적 나오는 종목들 압축하시려면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 기업의 몇 년간 실적 그리고 뭐 PE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 그 다이나믹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하시면 안 돼요. 다이나믹한 거 좋아하시는 분 말고 나는 좀 시간 걸려도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음식료주에 대한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장 전망과 전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최대한 알찬 내용으로 구성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또 못 드렸겠죠. 네, 이 시간이 아쉬우신 분들, 저의 시황을 장중에 보고 싶으신 분들, 종목 정보 그리고 저의 수많은 교육 자료들을 보고 열공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방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정보, 네, 교육 관련된 정보들, 저희 방대한 동영상 강의들, 알기 쉬운 줄이니 강의들 많이 준비해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이 도움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